자, 이제 새로운 의무의 학보수단부터 해서 책으로 보시면 249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또 행정의 좀 봤고요. 행정의 실효성 학보수단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과징금. 하여튼 참고로 보면은 올해 그 지방직 시급도 마찬가지. 올해 대부분 문제들이 판례랑 법령 요것만 위주로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해가 돼, 그러니까 판례를 정확히 하려면 기초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되니까 예전처럼 뭐 학설이나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학설이나 이런 걸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고 판례 위주로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옛날에 비해서는 행정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판례 위주로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판례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제 고득점 나올 수 있다. 단지 행정법의 목표는 100점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95점 정도. 왜냐하면 95점 한 문제를 더 맞추려고 100점 맞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그래서 그 행정학에서 95점에서 100점을 맞으려면 3시간이 필요한데 행정법에서는 95점에서 100점, 5점 올리려면 10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 자체가 실제로 그러니까 국사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 같은 거 있죠. 그런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은 꼭 나오긴 해요. 이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더 점수를 늘릴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95점만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한 문제 정도 때문에 10시간을 투자한다. 이거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과징금. 과징금은 그게 이제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 뭐냐?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핵심은 불법적 이득 박탈이에요. 불법적 이득을 박탈한다. 이게 핵심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담합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SK랑 KT랑 그 LG랑 그 통신 요금을 인상했어. 담합행위 하지 말아야 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기업들이 10조 정도의 이득을 얻었단 말이야. 각각 불법적인 이득을. 이런 경우 종전의 어떤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벌 정도밖에 부과 안 했거든요. 그럼 대표이사가 이제 뭐 징역 2년, 2, 3년 정도 사는 건데 그 대표이사 바지사장 내서가지고 실제 오너는 실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재용 씨나 정용진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회사들 주식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돼 있지 등재돼 있지 않아요 법상으로. 아시겠죠?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사실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뭐 하면 되니까 종전 수단으로는 담합행위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수단으로 도입된 게 바로 과징금인데 뭐냐? 과징금은 담합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그 각 기업들이 10조라는 불법적 이득을 그 취했으면은 10조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해서 그 10조를 전부 다 환수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과징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무 위반을 통해 얻어진 불법적 이득을 전부 다 박탈해버리는 거. 그럼 굳이 KT나 SK에서 뭐요? 의무 위반을 할 이유가 없죠. 의무 위반해서 10조 얻더라도 10조를 다 과징금으로 걷어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들한테 가장 무서운 그 국가기관, 행정기관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무서운 기관이에요. 왜? 얘들이 한번 조사해서 담합행위나 이런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 대기업이. 그럼 보통 때려지는 과징금 액수가 조단위예요.
아무리 큰 기업도 현금 조 단위로 맞으면 휘청거리거든.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의 공무원들을 이제 대기업 쪽에서 뭐요 이렇게 그 고문이나 회사 고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이나 청소년 보호법상의 과징금 이렇게 의무 위반을 통해 얻어진 불법적 이득을 전부 다 박탈해서 의무 위반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과징금이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라면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은 불법적 이득으로 의무 위반을 통해 얻어진 불법적 이득을 박탈하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되냐면은 사업 정지 또는 취소의 가름. 가름은 대신한다는 표현입니다. 가름. 사업 정지나 사업 취소에 가름한다. 이게 뭐냐?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버스 업자가 여객선차 운수사업법에 위반해서 돈 되는 노선에는 3분의 1대씩 배차를 하는데 돈이 안 되는 노선에 대해서 20분의 1대씩 배차를 하는 거야. 법에 위반해서 의무 위반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객선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런 의무 위반 시 영업 정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면허 정지를. 근데 면허 정지를 해서 버스가 안 다니면 뭐예요? 오히려 국민이 불편하잖아. 예를 들어서 약국이 그 지역에 그 약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방에서 그 주변 지역에 그 약국이 위반 행위를 했어.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은 뭐예요? 약국이 문을 닫게 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하잖아. 이런 경우에 불법적인 의무 위반을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영업보가 취소와 같은 그 사업을 정지시키면은 사업 못하게 하면은 국민들이 불편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영업정지나 영업보가 취소와 같은 이거에 대신해서 그 의무 위반을 통해 얻어진 불법적 이득만 박탈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요즘에 많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국 같은 경우 의무 위반이 하더라도 그 약국이 문 닫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 약국에 대한 면허정지 대신에 뭐예요?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그 의무 위반을 통해 얻어진 불법적 이득을 박탈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을 부과해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불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 취소나 정지 처분의 가름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를 말한다. 그리고 밑에는 판례, 박스에 있는 판례를 보시면 과징금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의무 위반한 사람한테 제재를 가한다는 제재금의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가 바로 불법적 이득 박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당이득 환수 측면에 있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그 형벌을 한번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더라도 과징금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두 번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처벌, 바로 일자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야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되죠. 자,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징금의 유형, 본래적 과징금. 본래적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경제적 이익, 바로 불법적 이득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이익을 박탈하여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즉 부당이득 환수 측면과 행정제재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이었다.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 밑줄 친 것처럼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인허가 사업 등에 대한 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국민생활상의 불편을 야기할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정지처분을 가름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해 사업을 계속함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약국, 택시, 여객선, 항공기 이런 거는 오히려 위반 행위에 대한 사업 정지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 위반을 통해 얻어진 불법적 이득만 박탈하는 변형된 과징금을 하는 거죠. 과징금의 법적 성격은 급부하명, 돈을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요. 과징금과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위헌 아니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한 번과 형벌 한 번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하더라도 하나의 위반 행위에 두 번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처벌, 일사부재를 금지한 즉 위반으로 위헌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위반 사실의 공표. 이 위반 사실의 공표는 굉장히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요즘에 많이 쓰입니다. 네, 특히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 공표라든지 또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그 뭐 불량 식품을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라면이 어떤 농심이라 합시다. 농심 예를 들어서 농심이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농심이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기름을 써가지고 어떤 불법적으로 라면을 생산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해버리면 의무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표해버리면 뭐예요? 국민들이 그거를 라면을 안 먹게 되겠죠. 그럼 농심은 망하게 되겠죠. 그럼 다른 기업들이 아 저렇게 의무 위반하게 되면 공표가 돼가지고 내가 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의무 위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요즘에 많이 쓰입니다. 볼게요. 공표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위반자의 성명, 위반 사실 등을 불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하여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법적 성질. 공표는 법적 성질까지는 됐고요. 법적 근거. 공표는 어떤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침입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신 것처럼 법률 원칙에 적용되어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공표의 한계까지는 됐고요. 공표에 대한 구제, 항고 쟁송.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판례는 항고 수동과 행정 심판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느냐, 공표가. 이거 관련돼가지고 판례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있습니다만 병무청장의 명당 공표 결정이라 할게요. 공표 명당 공표 결정 병역기피자에 대한 명당 공표 결정 이거에 대해서 항고 수동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 증인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역병으로 입영 처분 받았는데 입영을 거부한 거야. 총을 들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당목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취소소송 얘기했을 때 판례는 명당목표 결정이 있게 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권과 같은 어떤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됐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관련돼서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법관계에서도 신문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연예인들이든 뭐든 관련돼서 어떤 허위사실, 유튜브나 이런 신문사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으로 위법성이 인정이 돼요. 근데 단지 그 신문사나 이런 유튜버가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위법성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성이 없어지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게 돼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더라도 신문사나 이런 언론에서 그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 위법성이 소멸돼서 당해 행위는 적법한 행위처럼 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이 갖추지 못하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법성 소멸 사유인데 위법성을 판례는 조각 사유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데 이게 국가와 지자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위반 사실을 공표할 때 또 이게 적용되는가? 바로 국가가 그 기업이 의무 위반을 하지도 않았는데 의무 위반했다고 공표했어. 그랬을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그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위법성이 소멸돼서 국가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인정은 하는데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요. 엄격하게 판단. 신문사와 달리 국가는 광범위한 조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서 거의 인정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결과적은 됐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아예 보실 필요 없고요. 그럼 이제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일단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격리, 그 다음에 경찰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경찰권 발동하는 거 있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공익상 위험이나 장애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냥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니까. 그리고 경찰관들의 어떤 위험한 상태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경찰권 발동.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즉시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즉시강제의. 행정상 즉시강제란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에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가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적용을 말한다. 의무 불이행 시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무 불이행과 상관없이 공익상 발생한 어떤 위험이나 장애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죠. 견인 조치나 강제 격리, 소방 장애물 제거 등이 있어요. 법적 성질은 항고 수동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는 권력적 사실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야 당연히 사람의 신체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니까 뭐요? 사람한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침입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로 보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쳐친 것처럼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침입적 행위이므로 헌법 30조 2항에 비춰 당연히 법률로 원칙이 적용되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시겠죠? 그럼 즉시강제 수단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의 강학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가 해당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나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읽어보신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럼 즉시강제 한 개 뭐 됐고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이거는 뭐냐? 이건 이제 판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이해만 일단 해주시면 돼요. 헌법 12조와 헌법 16조를 보면은요,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거나 주거 수색이나 물건을 압수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하도록 돼 있어요.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거나 주거 수색하거나 물건을 압수할 때는 헌법 12조나 16조에서 영장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 법관이 발부한. 그런데 실제로 감염병 환자를 강제 격리하거나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인질범에 대한 테러범에 대한 어떤 무기 사용 이런 거 할 때 법관의 영장 없이 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거나 어떤 물건을 압수하거나 주거 수색하는데 즉시강제로 하는데 왜냐하면 전염병자 강제 격리는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실력 행사잖아. 그렇죠? 구금하는 거죠. 신체를 구금하는 거잖아. 근데 영장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헌법 12조 16조 위반으로 위법하냐 여기에 대한 논의예요. 그랬을 때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는 헌법 12조 16조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즉시강제를 하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 예컨대 감염병 환자 강제격리와 관련돼서 감염병 환자가 지금 계속 그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있어. 법관이 영장, 법관에 의해서 영장 신청해서 영장 발부받으려면 이틀 정도 걸리는데 이틀 동안 이 사람이 뭐 몇십만 명을 감염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급박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신체구금이나 주거수색을 하더라도 즉시강제하더라도 위법이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학선도 있고 판례. 대법원은 사전영장주의를 적용하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한마디로 영장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 영장 없이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다. 헌재도 게임물 등의 영장 없는 수거는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대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 12조 16조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 게임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옛날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한 판례였냐면은 바다 이야기라고 한때 우리나라 전체를 도박에 특히나 농촌, 도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농촌에서 진짜 도박에 농촌의 어떤 비닐하우스에 다 바다 이야기가 깔렸던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점저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한마디로 영장을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는 뭐예요? 그거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장 없이 했는데 이것이 물건의 압수를 영장 없이 한 거니까 위법 아니냐 했을 때 급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 도박 조직과 마약 조직 이런 데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네, 마약 조직 소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약 이게 뭐 조직폭력배들의 가장 무서워하는 애들이 누굴까? 물론 검사를 제일 무서워해요. 네, 그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애들은 뭐냐면 인생 막 사는 애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가 없는 애들은 진짜 무서운 애들이야. 왜냐면 나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애들은 협박이 안 통해요. 그리고 얘들이 싸움 못하더라도 진짜 뭐 칼 들고 나 그러니까 너 한번 아킬레스건이라도 한번 찔러보겠다 이렇게 덤비면은 조폭도 진짜 방법이 별로 없어. 근데 마약한 애들이 그래요. 마약쟁이 약쟁이라고 하죠. 얘들은 진짜 뒤가 없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조직폭력에도 조직 그러니까 그 조직들도 함부로 하기가 물론 이제 자기들의 목숨이 달렸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함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뭐냐 검찰이나 경찰도 뭐예요. 이 마약 조직은 조직폭력배 조직은 난 대한민국 검사다 이러면은 썩 죽고 바로 이제 무릎 꿇고 하는데 마약 조직은 그런 게 없어. 얘들은 뭐 어쩌라고 검사 뭐 어쩌라고 검사 뭐 네 배에는 뭐 철판 깔아서 이런 애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마약 조직 수사가 가장 힘듭니다. 왜? 뒤가 없으니까 실제로 보면. 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민원을 하실 때 민원을 많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어떤 국민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이나 아니 상담이 아니라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무서워하셔야 되는 분들은 눈빛이 좀 이상하다. 마약을 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일단 가장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눈빛이 이상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인생 막 사는 사람들 진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네,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그때는 뭐 자존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몸이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뭐 자존심 이런 게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행정조사. 행정조사는 행정부가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일단 강제조사. 사람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그 강제로 조사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면은 세무조사할 때 그 컴퓨터나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실력을 강제로 행사하죠. 이런 것. 그다음에 임의조사. 통계청의 인구조사 같은 거는 상대방이 불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실력 행사하지는 못하죠. 상대방이 거기 그 아파트 몇 명 살아요? 그러니까
그 몰라요 이렇게 딱 했을 때 뭐 통계청 직원들이 뭐요 강제로 문을 뜯어가지고 너희들 몇 명이야 이렇게 세보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강제 조사는 건데 사람의 신체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행정부가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 활동이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 행위의 개념에 해당해요. 근데 이거는 순수한 의미의 비권력적 사실 행위. 상대방인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계청의 인구조사나 여론조사 이런 게 임의조사라면 국세청이 향하는 세무조사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점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강제조사 이런 것들은 바로 권력조사, 권력사실 행위로서 실력의 행사가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행정조사의 260페이지죠.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조사의 종류. 권력적 요소 존재 여부에 따라 권력조사와 이제 비권력조사로 이제 나눠집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는 국민의 어떤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니까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 비권력 모두 법적 근거 필요해요. 단지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했으면은 법률의 근거 없이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죠. 그래서 법조문에서 또 어떻게 됐는가.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 하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 실시한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법의 근거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행정조사의 한계, 실제상 한계, 뭐 개별분석 한계 됐고 행정조사 기본법상 한계로서 목적부합성 원칙. 이건 뭐냐면 행정조사가 그 행정조사의 목적에 반하는 걸로 행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 아무래도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세무조사.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기업이 야당의 돈을 많이 그 정치 원금을 여당에는 안 주고 야당에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그 야당한테만 정치 후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목적은 탈세자로 확보하는 건데 그건 탈세자로 확보가 아니라 뭐야? 정치적 목적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세무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죠. 이런 게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세무조사가 목적부합성 원칙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례원칙이나 됐고 중복조사는 이미 세무조사에서 이미 자료 갔는데 또 세무조사하는 건 안 된다는 거고 비밀누설 금지야. 세무조사를 통해 걷어들인 그 자료에 대해서 뭐야 그거를 함부로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행정법의 일반 원칙상의 한계 이건 됐고 절차상 한계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장주의 적용 여부는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나 이런 강제조사를 할 때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거나 주거를 수색하는데 영장 없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헌법상 영장주의, 헌법 12조 16조 위반인가 했을 때 바로 급박한 경우, 바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진짜 중요한 세무조사인데 이 탈세자료를 이 사람이 바로 그 불에 태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장을 지금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 발부받으려면 이미 불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영장 없이 하더라도 가능하다. 위법하지 않다는 게 다수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러 이제 딱 어디에 들어갔어. 근데 사람들이 그 어느 신문사의 세무조사 탈세자료가 의혹이 있다는 게 정보가 입수돼가지고 세무조사하러 들어간다 공무원들이 그 신문기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다 실력으로 막고 있어 진입 못하게 이랬을 때 세무 공무원분들이 직접 실력 행사해서 그 기자들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가 신체에 대한 실력 행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실 필요가 없는 게 판례가 없는 상태니까 나올 확률은 높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실력 행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실력 행사는 국민의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자유가 생명과 신체의 자유거든요. 신체에 대한 실력 행사를 하려면 명문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세무조사에 대한 근거법인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나 컴퓨터라는 물건에 대한 실력 행사만 규정했지 신체에 대한 실력 행사는 규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만약 세무조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렇게 저항했을 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뭐예요? 그 기자들에 대해서 뭐예요? 처벌
또는 경찰관과 같이 가서 기자들이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하려는데 방해했다라 공무집행 방해죄잖아. 현행범으로 경찰관이 체포해서 할 수 있을 뿐이지 실력 행사는 원칙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A 회사한테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 세무조사가 누가 봐도 위법해. 완전히 뭐 해킹하고 별의별 진짜 위법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세무조사를 했어. 근데 어쨌든 이 위법한 세무조사로 정확한 탈세 자료를 확보했어. 진짜 탈세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뭐요? 1조 추징세 부가처분했다. 이랬을 때 이렇게 행정조사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조사가 위법하다는 이유만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나온 후행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세무조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통해서 거둬들인 자료가 정확한데 그 정확한 자료에 따라 정확히 한 추징세 부가처분이나 후행처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인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위법하다고 봐요. 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이런 게 허용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럼 누가 어떤 국세청 어떤 바보가 적법하게 세무조사 하겠습니까? 다 해킹하고 다 불법적으로 다 하겠지. 마치 그 객관적인 진실만 발견하면은 어떤 수단도 허용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찰관들이 뭐야? 고문을 할 거 아니야? 모든 국민들을 고문해서 진실만 발견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 절차가 중요한 게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 헌법을 배우시거나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아시겠죠? 구급시험에 붙으신다 하더라도 헌법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뭐 헌법이 아예 과목으로 있고 근데 헌법의 이제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여기서 핵심은 절차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뜻을 국가의 모든 국가 언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절차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 선배이기도 하지만 이명박이라는 그 사람을 굉장히 내가 굉장히 싫어했던 좀 굉장히 많이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 대학 선배 고대 저는 이제 고대니까 그분도 고대시니까 되게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그 당시에 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미국산 쇠고기 맛있거든. 광우병? 저는 사실 그거 믿지도 않았어요. 사실 뭐 광우병 좀 이렇게 부풀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사실은 보통 이제 그런 거 하면 음모론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믿지도 않았어.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어.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뭐예요?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쳤어야지. 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그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어떤 그 결정이잖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 같은 걸 거쳐서 결정을 내렸다면 저는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지지했을 거예요. 또 그런 결정 과정에서 뭐예요? 그냥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독단으로 내렸어. 이건 군주제잖아. 군주제. 아시겠죠? 어떤 거든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예요. 뭐예요?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된다고. 주인한테 물어보고 주인한 여러 이익단체 국민들의 어떤 토론도 거쳐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죠. 그다음에 결정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알아서 결정할 수 있긴 해. 근데 그건 절차는 거쳤어야 된다.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그런 거다. 이거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판례만 보시면 213페이지 판례. 판례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은 이미 피고가 1998년 11월경에 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그러니까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세금 부가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서 거둬들인 정확한 자료에 따라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판시의 적절 입장을 취한다. 다만 행동조사의 절상하자가 중대하지 않는다. 약간 경미하다. 증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할 때 그 세무직 공무원이 이
공무원증을 내보이지 않았다. 이 정도의 하자 갖고는 세무조사의 위법만으로 후행 정확한 자료에 따른 추징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구제개선. 행정구제에서 일단 국가배상. 네, 국가배상은 매년 나오진 않고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 보실 필요 없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어디냐면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 정도만 그냥 이해만 대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국가배상에 대해서 이것만 설명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이것만 한 15시간 정도 설명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를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심화 단과 때 그때 그냥 암기할 거 딱딱딱 이렇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지금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만. 국가배상 관련돼서는 일단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책임. 책임이라는 표현이 있죠. 책임.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 뭐 국가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민사 책임, 형사 책임. 법에서는 책임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책임이 뭐냐? 의무 위반. 위반에 대한 법적 의무. 불이익을 받아야 될 법적 의무.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의무. 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아야 될 의무 위반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의무 위반에 대해 불이익받을 법적 의무. 이게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무 위반에 대해 불이익을 받아야 될 법적 의무. 예를 들어서 형사 책임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이나 사형, 벌금 같은 형벌을 부과받아야 될 법적 의무. 이게 형사 책임이고 민사 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의무 위반한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그러니까 금전으로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이게 바로 법적 의무가 민사 책임입니다. 행정 책임은 뭐냐? 바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제재 처분,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돼. 행정행위를 받아야 돼. 법적 의무. 이게 행정 책임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위법한, 의무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그러니까 금전을 지급해야 될 법적 의무. 이게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책임은 이런 거라는 걸 일단 상식으로 보시고. 자, 그럼 국가배상 책임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만이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문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는 배상을 해야 될 법적 의무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로만 돼 있지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이런 법인들은 기타 공법상 법인들은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근로복지공단 뭐 이런 데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은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는 오로지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한 요건을 충족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국회법 2조 1항 본문 전단 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5와 또는 국회법 2조 1항 본문
후단 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국배법 5조 1항 요건 이렇게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국가나 지자체한테는 피해자한테 국가 배상을 해야 될 법적 의무 책임이 성립되고 피해자들한테는 국가나 지자체한테 국가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국가 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 2조 1항 법무 후단은 자배법 선배 책임인데 거의 안 나오고 2조 1항 법문 전단 요건이나 5조 1항 요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 국가 배상하면 이걸 얘기하는데 보통 2조 1항 법문 전단.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2조 1항 본문 전단 요건에 해당하면은 피해자한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되는데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2조 1항 본문 후단은 뭐냐? 7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무원. 두 번째, 직무. 세 번째, 집행하면서. 네 번째. 고의 또는 과실. 다섯 번째, 법령 위반. 이건 뭐 법조문에 되어 있는 건데 여섯 번째, 인과관계. 일곱 번째, 손해. 이렇게 일곱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2조 1항 법무 후단에 따라서 피해자한테는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지자체한테는 국가배상을 해야 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국가배상법의 첫 번째 요건인 공무원의 개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원래 공무원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과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한 자연인을 말해요.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근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그것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그냥 공무의 공적 임무의 종사, 공무 종사. 공무에 종사하기만 하면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 운전기사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국가 지자체랑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한 공무원법상 공무원 아니에요. 근데 모범택시 운전기사가 경찰관의 업무, 공무인 교통 수신호를 보내다가 수신호를 잘못 보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 모범택시 운전기사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포함됩니다. 왜? 공무, 바로 경찰관의 공무인 교통수신호라는 공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보다 넓은 개념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만 하면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무. 이때 직무의 개념은 공법에 근거한 공법작용이기만 하면 권력비권력 상관없이 직무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게 다수의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공무원, 공무원법상 공무원 행위라도 사법작용으로, 위법한 사법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 국가배상 책임을 지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조달청 직원은 공무원인데요. 조달청 직원이 물자 조달 업무를 하다가 위법하게 해서 국민한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국가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 국가배상 책임은 지지 않아요. 왜? 조달청의 그 물자 조달 행위라는 행위는 민법, 협의의 국고작용, 사법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법작용을 했을 때 이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되므로 직무요건에 준용돼서 사법작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 성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수의 판례는 외형설. 이건 뭐냐? 실제로 그 공무원이 직무, 공법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용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이면은 국가배상 책임에 집행하면서 요건이 충족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군인이 집차를 타고 가는 거는 자기 친구랑 소주 마시려고 집차를 타고 군복 입고 가는 거였거든. 이거는 뭐예요? 그 군인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용무를 위해 가는 거죠. 그러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뭐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군인이 밤도 아니고 낮에
현역 군인이 군복 입고 집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다. 그럼 뭐요? 저 군인의 훈련이나 직무와 관련돼서 어디 가나 보다. 이렇게 직무와 관련돼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실제로 그 군인이 친구 만나서 가기 위한 거라 하더라도 외형상 직무를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집행하면서는 조건이 충족돼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 네. 고의라는 것은 인식을 했다는 거죠.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걸 알면서 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걸 인식하면서 차를 100km로 밟아서 죽였다. 이건 살인죄가 되죠. 왜냐하면 살인할 때는 살인의 개념에는 사람을 죽인다는 걸 인식해야 고의가 있어야만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람을 죽인다는 걸 인식을 못했는데 인식 못한데 규칙사유가 있다. 그럼 뭐예요? 과실치사로 처벌되지 살인죄로 처벌 안 됩니다. 사람을 죽였더라도. 아시겠죠? 대부분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뭐예요? 과실치사로 처벌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걸 인식하고 죽인 경우는 교통사고에선 거의 없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과실. 과실은 그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어. 근데 인식 못한데 귀책사유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인식은 못해서. 근데 인식 못한데 귀책사유가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만약 시속 100km로 달리고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했으면 문제될 건데 시속 150km로 달렸어.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급제동을 밟았지만 안 돼서 이제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인식을 못한데 귀책사유가 있죠. 왜? 규정속도 지켰으면 사람 안 죽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때문에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이 사람을 죽였다. 그럼 뭐예요? 무죄예요.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 안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 안 되고 형사 책임도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규정속도를 지키고 경부고속도를 시속 100km로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고속도를 지나간다.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치여서 죽였다. 무죄예요. 무죄.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 인식도 못했고 인식 못한데 귀책사유도 없어. 왜? 잘못이 없잖아. 규정속도 정확히 지켰고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사람이 뛰쳐나올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는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과실이 인정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령 위반. 법령 위반은 판례는 행위와 결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상식, 객관적 정당성 결여되는 것은 상식에 따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밀양시 사건이라고 해서 경찰청장 훈령이라 행정규칙에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 식별시를 사용해서 그 성폭행 사건 수사하도록 돼 있어. 한마디로 그 피해자는 범죄인을 볼 수 있지만 범죄인은 피해자를 볼 수 없는. 2차적 정치적 피해를 막도록 돼 있는데 그런 훈령이라 행정규칙에 위반해서 밀양시 형사가 피해자 여중생 앉겨놓고 혐의점이 있는 남고생 수십 명을 불러서 가까이 봐봐 얘냐? 이렇게 바로 대면하게 한 거야. 이 여중생이 뭐요? 2차적인 정치적 피해를 입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뭐요? 국가배상 형사의 그런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 내겠을 때 법령 위반이 있는가지도 없어요. 훈령에 위반한 행위인데 훈령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대외 구속력이 없잖아. 위법할 때 법이 아니야. 그 훈령 위반으로는 위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건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그때 판례는 일반적인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할 때 법은 협의의 법, 대외 구속력 있는 협의의 법을 의미하지만 국가배상에서의 법령 위반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행위와 결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면 법령 위반이 있다. 근데 당의 이 밀양시 형사 행위는 그 행위와 결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이게 객관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령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손해. 손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누가 저를 때려서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혔어. 그럼 그 12주의 상처에 대해서 치료비 있죠. 병원비. 이게 바로 적극적 손해고요. 소극적 손해는 뭐냐. 그럼 12주 동안 제가 일을 못하잖아. 병원 치료받느라고. 그럼 하루당 제가 일당이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면 12주 동안에 어떤 그 일당에 대해서 그 뭐 그 한 9천만 원 정도가 이제 소극적 손해가 되겠죠. 일을 못하는 걸. 위자료. 정신적 고통. 제가 누구한테 맞았으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위자료로 지급하면 뭐야? 기쁘잖아. 돈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어떤 대가가 위자료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실제로 고의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위자료 액수를 많이 인정해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했는데 요즘에는 요거를 좀 많이 인정합니다. 실제로 국가배상 관련돼서 국가가 고문을 해서 했을 때랑 그 뭐죠? 그 경기남부 연쇄살인 사건에서 화성 연자에 그죠? 실제 범인 잡혔잖아요. 근데 억울한 사람이 누명 써서 그랬잖아요. 국가가 이제 고문을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분이 국가배상 소송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위자료 액수 한 50억 정도 인정할 겁니다. 실제로 인혁당 사건에서 간첩 가족이라고 해서 9명이 국가가 살인했을 때 간첩도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오인해서 위자료를 한 400억 정도 인정했어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그렇죠? 요즘에 이 위자료가 좀 많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좀 해줘야 돼. 국가가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기억 그래야지 무서우면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고의로 기업이 이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거 알면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화이자가 이 자기가 만든 백신이 결함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돈을 벌려고 만약 백신을 뿌려서 부작용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게 만약 증명이 되잖아요. 화이자는 문 닫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뭐예요? 100조 정도를 인정해버려요. 화이자가 아예 기업 하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고의로 알면서 이걸 숨겼을 때 이걸 이제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 이상 뭐예요? 그걸 그렇게 숨기지 못하고 바로 리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요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니까 회사가 망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요? 이거랑 위자료도 한 천만 원이나 뭐 5천만 원 이렇게밖에 인정 안 하니까. 우리 화이자가 우리나라 기업이면 사람 아무리 죽어도 뭐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거와 이거 해봤자 뭐요? 한 5억이나 7억 정도만 주면 끝이야 한 명당.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지 화이자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시겠죠? 사람이 죽던 말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과관계는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칠게요. 인과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도 똑같은 손해가 발생했을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를 국가가 위법하게 도로 두께를 갖추지 못해 도로법에 위반돼서 위법하게 도로를 깔았는데 300mm 비가 내려서 도로가 유실돼서 이렇게 여기에 빠져서 이제 사람이 죽었어. 이랬을 때 이거 위법한 뭐 다 인정되는데 이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 측에서 이거 300mm 비로 인한 피해다. 물론 이 도로가 위법한 도로긴 하지만 300mm 비가 안 내렸으면 유실이 안 돼서 손해가 안 발생했을 거 아니냐. 이건 300mm 비로 인한 손해지 도로에 위법한 도로로 인한 피해가 아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도로를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게 도로를 깔았다면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전문가 감정 적법하게 도로를 깔았다면 300mm 비를 견뎌서 이 사람이 안 죽었을 거야. 도로가 유실 안 돼서. 그럼 이건 뭐예요? 위법한 도로로 때문에 발생한 피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당에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가 안 발생했을 거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위법한 행위가 있더라도 똑같은 손해가 발생했을 거다. 그럼 위법한 손해로 인한 피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가 위법한 도로인데 하루에 2000mm 비가 내렸어.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200mm인데. 그런데 그래서 도로가 유실돼서 사람이 죽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전성 갖춘 완벽한 도로, 적법한 도로였더라도 똑같이 유실돼서 똑같이 사람이 죽었을 거야. 그럼 뭐예요? 이거는 위법하게 설치된 도로로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뭐예요? 2000mm 비로 인한 피해죠. 이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것은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여야 되는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위법한 행위가 없었더라도 똑같은 손해가 발생했을 거다. 그럼 인과관계가 없는 거고 만약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면은 이러한 손해는 안 발생했을 거다. 그럼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해. 아시겠죠? 자, 나머지 요거는 지우지 마시고 좀 이따 10분 정도 쉰 다음에 진도 나갈게요.